엄마는 5년 전에, 6년 전, 그때 사람으로,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엄마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네. 진짜 오죽 답답하면 여기를 왔겠어요. 엄마가 소갈이를 며느리가. 많이 하고 있네. 그리고, 이중 성격이라고 그래야 되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사람들 많은 데서는 착한 며느리, 응? 그리고 사람들 없는 데서는 악에 받쳐서, 응? 내가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면서 행동과 엄마를, 완전히 시엄마를 무슨 파출부 아닌 파출부를 부리고 있다고 지금 그래, 응? 엄마가 이혼도 시키지도 못하고, 별거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 더 웃긴 거는 며느리가 엄마 이혼을 할 생각을 안 해. 그러게요. 제가 그전에도 우리 며느리가 아니 애를 하나 놔놓고는 맨날 나한테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온데 다 아픈데 아휴 안 봐줄 수도 없고 그래서 봐주는데 거기다 그것만 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이거는 허구한 날 그냥 아니 뭐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조금만 성질 애, 그니까 그게 뭐예요? 조울증인가? 아니 막 집어 던지고 아유 까딱하면 제가 칼 맞아 죽을 것 같아요. 1분 간격으로 엄마 행동이 틀리고 말도 틀리고 그리고 엄마 그 며느리 속옷도 빨아? 손으로? 엄마 제가 속옷도 내던지고 막 그러나 봐. 엄마한테 손빨래 하라고 그러고 신랑이 돌아오면은 신랑한테는 우리 시험 엄마 오늘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한다고 해도 엄마가 해준다고 막 그래서 아들한테는 완전히 포장이 말도 못하게 어? 심각하게 해놨네. 그게 나와요? 나오죠. 아휴, 내가 진짜. 이 상상, 이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말도 못해, 엄마. 자기 치장하기 바쁘고, 자기 얼굴에다가 꾸미기 바쁘고, 집어넣기 바쁘고, 그런 아이인데 엄마한테는 밥도 해서 받쳐라. 물까지 가서 받추래. 안 하면 네가 갖다 하라고 한마디 하면 엄마한테는 그 나머지는 물건 던져 오는 게 엄마한테 말도 못하게 지금 그러고 엄마 몸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멍자국이 많이 보여요. 이게 던져서 물건을 맞아서 엄마가 멍이 들었는지, 응? 그렇게끔 지금 들어와. 엄마가 안 아픈 구석이 없다고 지금 그래. 미친년이네, 완전히. 정신 넋나간 년이네. 아이가 울어서 징징대어서 아이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며느리 시집살이까지 엄마가 하고 있네.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아니고 며느리 시집살이를 엄마가 톡톡히 지금 겪고 있어. 그러게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세상에 엊그저께도 아니 내가 그냥 말 한마디 어딜 그렇게 나가냐 애기도 있는데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세상에 애한테는 자식한테는 관심도 없어, 엄마. 자식한테 관심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지. 지금은 자식한테 관심도 없어. 아유 근데 우리 아들 들어오면 또 그렇게 여우같이 엄청 그냥 애교를 떨면서 나한테 무지 잘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니 내가 세상에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을 못해요. 아들 들어와 있으면 아들 앞에서는 엄마 다리 아프니까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 힘드니까 다리까지 주물러 주러. 다리까지 주물러주고, 온몸을 주물러주고, 이 미친 정신 넋나간 년 아니야, 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주 그렇게 착한 그 자기 마누라가 엄청 착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내가 멍든 거 이런 거 하나도 내가 진짜 둘이 부부 싸움하고 나중에 사내 만세나 이럴까 봐 내가 말을 못 하고 내가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거지 지금. 아유, 엄마 아휴.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걸 어디다가 말을 해? 어디다가? 어? 아니야. 정신 넋나간 년 아니야. 어? 그래서 어떻게 좀 이게 무슨 비법이라도 좀 해서 좀 착해지는 방법 있을까요? 착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인성이고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배우고 자란 그게 내 몸에서 나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절대로 뭐를 해서 엄마를 고칠 수는 없어. 어?
그리고 또 하나만 말하자면 분가를 시켜버려 엄마. 어? 분가를 시켜요. 근데 이 아이가 절대로 분가를 하지를 않을 거예요. 어? 분가를 한대요. 아니 분가는 안 한다 그러죠. 안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얼마나 편하네. 어? 내 신랑을 얼마나 조정하기 편해요. 어? 아, 그럼 내가 나가야 되나? 엄마가 왜 나가? 엄마가 미쳤어요? 거기 나가서? 엄마 그 터에서 엄마가 엄마 집을 왜 비워주는데? 아니 난 또 나가면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아니 아들 꼬라지가 또 잘못하면 또 아들한테 그게 넘어갈까봐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떡하면 좋아요? 이별수는 엄마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별수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그 며느리가 더 심하게 지금 엄마한테 하지 못할 행동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 그치? 근데 내 생각을 말을 하자면 무당으로서 점을 보자 하면 분가를 시켜버려요. 응? 분가가 방법밖에 없어. 이별은 나한테 들어오지는 않고 분가를 시켜서 아이까지 데리고 가라고 해. 그래서 자기도 자기 살림을 해봐서 밥이 되든 죽이 되든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는 꼬랑지를 내려서 들어오면 받아줬지 그전에는 엄마 받아주지 마. 그 아이 절대로 꼬랑지를 내려서 들어올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엄마가 똑같이 지금처럼 해주신다면 엄마 그 아이한테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거기 무슨 비법 같은 거 없을까요? 비법은 있어요. 비법은 있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이렇게 하는 비법도 있고 다른 비법도 있어. 그 비방을 해서 물론 그 아이가 나가면 좋지. 근데 지금 그 아이한테는 나오는 게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분가를 시켜. 분가를 시켜서 내보내. 내보내서 그 아이가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그거를 만들게끔 해요. 지 살림을 하게끔 만들어 버려. 안 나가요. 내가 한번 나갈 건가 물어봤거든.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나가게 생겼어요? 엄마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죠.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내보내서 너 나가라고 짐 싸서 내보내 아예 그냥 바깥으로. 그러다가 잘못하면 또 애가 칼 들게 생겼던데 그 무서워가지고 못. 칼 안 들어 엄마. 칼 안 들어. 그리고 아들 있을 때 가방하고 다 내보내. 니네 나가라고. 그러고 나면은 그 아이가 몇 개월 안 있어서 꼬랑지 내릴 일이 있고 절대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을 날이 있으니까 엄마도 정신 차리고. 뭔 아니, 말인지 알지? 아니 그 전화도 없을 때 우리 아들 없을 때는 나한테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 아들이. 근데 그렇게 욕하지 무슨 뭐 집어던지지 무서워서 못 살겠는데. 애 안 던지기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에요. 애 안 던지기 다행이 엄마. 그러니까 더 큰일 벌어지기 전에 내보내세요. 알았지? 그러고 나면 불쌍해서 또 나가서 건사 안 하고 또 그렇게 돌아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도 한번 당해봐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백날 그렇게 감싸주고 살 거야. 그치? 그건 아니니까 내보내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을까요? 예. 어떻게 아들을 설득해서 내보내야 되나? 걔는 아들을 설득해서 내보내야죠. 없더라고. 그렇게 물러 터져서 엄마 어디 써먹겠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들도 엄마랑 똑같이 닮아서 물러 터져가지고 어디 써먹겠냐고. 엄마 지금 며느리한테 다 조정당하고 있잖아. 엄마도 조정당하고 있잖아. 엄마가 거기에서 진짜로 한번 맘먹고 굳게 먹고서 내보냈으면은 이런 사단이 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돈도 지금 나한테서 내가 2억을 줬거든요. 그거 갖고 우리 아들 몰래 줘서 그거 갖고 그냥 맨날 쓸어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단단하게 단단히 맘먹고 내보내. 알았지? 그러고서 1년 안짝으로 분명히 꼬랑지 내릴 일이 있어. 그러고 나면은 엄마도 마음 편해질 일이 있어요. 알았지? 아 네. 어떻게 해서든 꼬셔갖고 좀 내보내야 되겠네. 살살 좋은 말 해야 되겠죠?